이시에 해월광 대명보살 마살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보살 중 장음 회의하고 적설 송원하니라. 그때의 해월광 대명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모든 보살 대중들의 장엄바다를 두루 관찰하고 나서 곧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제 바람일 급제지가 광대난사 실원만하사 무량중생 진초복하시며 일체 불토 개엄정이로다. 모든 바람일과 모든 지위가 광대하고 부사이함이 다 원만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조복하시며 모든 국토를 다 엄숙하고 청정하게 하였네. 환경은 이제 다른 경전들과 달리 보살 수행에 이제 52계의를 설하고 모든 계의마다 10바라밀의 수행 덕목을 자세히 이제 설한 어떤 그런 경전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제 강대하고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원만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수많은 어떤 방편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더 넓은 어떤 세상을 모두 엄숙하게 하고 또 청정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불교화 중생계 하사대 시방국토계 충만하여 일념심중 전법륜하사 보응군정 무불변이로다. 부처님이 중생계를 교화하듯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다 충만하고 한순간에 마음속에서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의 뜻에 맞춰 두루하였네. 부처님이 이제 시방 국토마다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이 이제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방 국토가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 마음속에 법륜을 다 굴려가지고 또 이제 중생들의 마음에 맞추어 두루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불의 무량 광대법에 보현 일체 중생전하사 여기왕석 광수치하여 시피소행 청정정초로다. 부처님이 한량없고 광대한 겁 동안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사 지난 옛적 널리 수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청정한 행을 보이셨다. 부처님은 오랜 어떤 그 세월, 그러니까 오랜 겁 동안 항상 중생들 앞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어떤 옛적에 보리행을 그 닦으신 그 청정한 수행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 시방 무유여하며 역견 제불현신통하사 실자도량 성정각하시니 중해문법 공위어로다. 나는 시방을 낭림없이 다 보며 또한 모든 부처님이 신통을 나타내어 도량에 앉아 정각을 이루니 대중들이 법을 듣노라 함께 둘러 앉았음을 보았네. 이제 이 개성은 해월광 대명 보살 마살이 이제 개성인 것입니다. 스스로 시방 세계를 남김없이 다 보고 또한 부처님이 보리도량에 앉아서 정각을 이루시고 법회에 어떤 대중들이 법문을 듣노라고 둘러 앉아 있는 모습까지 다 본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도 아니고 또 현재 일도 아니고 또 미래 일도 아니면서 그러나 또 지난 일이며 또 현재 일이며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환경은 어떤 시간적으로 항상 설하고
공간적으로 시방 세계를 두루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항상 상설 변설한다라고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광대 광명 불법신이여 능이 방편 현 세가나사 보수 중생 심 소락하여 실칭기건 이 우법이로다. 광대한 광명 부처님의 법신이여 능히 방편으로 세간에 나타나사 널리 중생들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라 근기에 맞추어서 법의 비를 내리네. 부처님은 곧 광명이고 또 법신이고 또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정각에 의한 진리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에 즐기는 어떤 바를 따르고 또 근기를 따라가지고 법에 맞게 이제 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고 근기에 맞게 이제 제도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진여 평등 무 상신이여 이구 광명 정 법신이라 지혜 적정 신 무량하사 보응 시방 이 연법이로다. 진여는 평등하고 형상이 없는 몸이요 때없는 광명 청정한 법신이라 지혜는 고요하나 몸은 한량이 없어 널리 시방행하여 법을 연설하시네. 이제 이계성은 진여라는 말을 잘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여는 우주 만유에 다 평등한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 몸이고 또 때가 없는 광명이다. 또 청정한 법신이다. 또 고요하고 지혜롭다. 또 그 몸은 한량이 없어가지고 시방세계에 널리 응하여서 법을 연설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법왕재력계 청정하사 지혜여공 무유변이라 시리계시 무유연하사 보사중생동오이비로다. 법왕의 모든 힘은 다 청정하시며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네. 조금도 숨김없이 다 열어보여서 중생들에게 널리 다 깨달아 들게 하네. 법왕에 이제 대해서는 경전을 통해서 조금 더 숨김없이 다 이제 열어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은 법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드러내 보인 어떤 그런 가르침의 경전인 것입니다. 그 힘은 훌륭하고 또 그 힘은 위대하고 법왕의 지혜는 흥처럼 그 끝이 없으며 중생들에게 다 같이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법왕이라는 법왕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불왕석 소수치와 내지 성어 일체지하야 금방광명 변법계하야 어중현년 실명료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수행하심과 일체 지혜를 이름과 같이 지금 광명을 놓아 법계에 두루해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도다. 부처님이 옛적에 수행하여 일체 지혜를 이룬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낱낱이 보고 듣고 하는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며 또 이것이 일체를 깨뚫어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불이 보는 현신통하사 일체 시방 무부조하시니 여불왕석 수치행하여 광불망중 개연설이로다. 부처님이 본래의 소원으로 신통을 나타내어 모든 시방에 다 비추시니 부처님이 옛적에 수행하신 것처럼
광명 거물 속에서 다 연설하시네. 이 개성도 이제 그 앞에 개성설은 부처님의 이제 본래의 성과 신통은 일체 시방에 이와 같이 다 나타나 있는 그대로임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옛적 수행도 또한 이와 같이 밝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고 아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이, 비, 설, 시, 니 이 육건이 이제 아주 이제 청정해서 그 광명이 널리 이제 비추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시방 경계 무유진하여 무등 무변 각 차별 이언을 불무 애력 발 대강 하사 일체 국토 광명현 이로다. 시방의 경계 다함이 없고 같음도 없고 끝도 없이 각각 차별하여 부처님이 걸림없는 힘으로 큰 광명을 넣어서 모든 국토에 밝게 다 나타내네. 사람들의 걸림없는 어떤 마음 광명으로 일체 국토를 이와 같이 밝게 비추어 이제 보니 시방의 경계는 다함이 없고 또 같은 것도 없으면 그지없이 각각 다 차별하더라. 라고 이제 말해놨습니다. 그것은 차별하여서 모든 국토에 밝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